네, 오늘 그러면 9월 2일 목요일 저녁 오늘 방송 이다솔 부장님 굉장히 방송 잘하신다는 얘기가 저요? 있네. 아이고, 뭐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아이고 그냥 저는 오늘 그냥 정 프로님만 믿고 옆에 그냥 진행의 신만 믿고 쫓아가겠습니다. 믿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진행은 믿어도 될것 같은데 종목은 모르겠고. 자, 그럼 오늘 박지영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분 서로 아시죠? 아, 그러면 제가 그올 때부터 단골로 뵀던 분이고. 아, 그렇죠, 그렇죠. 처음부터. 반대편에서 뵈니까 훨씬 미남이시네요. 이렇게 방송은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아, 같이 방송에 본 처음이에요. 같이 방송한 아, 옆에서 이렇게 네. 뒤에서 인사는 하셨는데. 주로 먼저, 먼저 오시고 제가 패널로 나가시면서 저랑 인사하고 바톤 터치하고. 아, 그러셨구나. 자, 네. 오늘 두 분 하여튼 잘 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우리 이다솔 부장님은 좀 우울한 하루였다라고 그냥 총평을 좀 주셨는데 우리 박지영 차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우울한 하루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한 2, 3일 올랐죠. 2, 3일 오르면서 분위기가 이제 바뀌는구나 라고 했는데 오늘은 한 31포인트 정도 떨어지면서 아, 이게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코스피가 31포인트, 그러니까 0.97%,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이 정도면 좀 많이 내린 거죠? 1%는 어떻습니까? 난 좀 많이 내린 것 같은데 느낌은. 근데 8월 초랑 비교해 봤을 때는 네. 1% 가지고 뭐 엄청 급락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아, 그렇습니까? 최근 또 올랐잖아요, 며칠. 네. 그렇죠. 한 일주일 계속 올랐었고 네. 또 오늘 장이 조금 우울했던 게 내내 빠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장이 장 중에 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게 반등의 기미가 보이거나 이러면은 그래 뭔가 좀 하루 이틀 견디면 되겠다 싶은 게 있는데 오늘은 사실 크게 하락을 기대 안 하고 대부분 아마 시작을 하셨을 텐데 장이 아무튼 뒤로 갈수록 계속 약간 흘러내렸다고 할까? 아, 그래요. 장 중에 좀 의미 있는 반등 없이 밀렸던 게 조금 이제 좀 기분이 우울해졌구나. 좀 찝찝한 하락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스닥은 오늘 또 올랐거든요. 1포인트. 아,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포인트? 1포인트. 1% 아. 아니고. 근데 코스피가 1% 빠졌는데 코스닥이 네. 그래도 1포인트라도 올라주니까 이거 뭐지? 약간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었고요. 네. 아, 그래서 코스닥은 104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뭐 사실 장 시작하면서부터 악재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뭐 카카오뱅크 이야기라든지 네. 아침에 카카오뱅크 이야기를 기억 안 나시죠? 아니요, 저 기억나죠. 아, 근데 제가 지금 잠깐 네. 멍했던 거는, 네. 이 박지영 차장님 진짜 잘 나오네. 이 카메라가 확실히 좋네요. 아. 진짜 영화 배우 같아요, 지금 느낌은. 이 이행들은 진짜 좋은데요. 네. 반대편에서 봐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박지영 차장님 돈 좀 우리한테 내고 가셔야 되겠어. 실물을 잘 반영하는 카메라로 바꿔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카카오뱅크. 그리고 블록딜이 있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이제 1조 규모 블록딜 뭐 이슈가 있으면서 카카오뱅크가 한 7% 빠져서 출발을 했고요. 네. 그거 외에도 오늘 뭐 2차전지 쪽이 이유 없이 막 크게 또 하락을 했었고 뭐 2차전지 쪽은 최근에 막 조정을 받고 주가가 많이 오른 뭐 그런 섹터였는데 조정을 받으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아프셨을 수도 있고 네. 그 외에 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최근에 굉장히 좋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 4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환율도 4원이나 상승을 하면서 네. 약세, 워낙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매도가 사실 외국인 매도에서 8월달 하락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8월 말에 외국인이 또 들어오면서 다시 매수를 하면서 환율이 네. 안정되면서 야 이제 괜찮아졌구나 라고 했는데 또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많이 팔았어요 오늘? 오늘 많이는 아닙니다. 4천억 정도, 3,800억 4천억. 팔았고요. 뭐 그래도 시장 충격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관이 5,700억 팔면서 둘이 합쳐서 한 1조 정도 팔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고. 네. 아, 저는 이제 이런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사실 이제 아무 의미도 없는 생각이고. 맞습니다. 뭐 정말 그 불필요한 생각인데 4천억 예를 들어 나갔다고 하잖아요. 아, 그 중에 4억만 낮추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저는 생각... 한 4천만 원만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전 400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 이런 생각 다 합니까? 나는 큰 돈만 하여튼 단위가 나오면 저는 외국인 매도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 어떤 기업이 1조를 투자했다. 아.
그 중에 1%만 놔주지. 그러니까 뭐 한 0.0 몇 프로만 컨설팅 비용으로 받아도 뭐 어마어마해. 뭐 그런 생각 다 죄송합니다. 하시는군요. 쫄딱 네. 얘기해서. 오늘 자. 뭐 종목별로 좀 네네네. 크게 흔들린 종목들이 많았어요. SKC가요. 뭐 최근에 루머에 강력 대응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실적 성장 둔화 우려. 그다음에 동박 부분 투자비 부담. 뭐 이러면서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했고 카카오뱅크는 우정사업본부 블록딜 네. 2.9%라고 하면서 한 7% 정도 하락을 했고요. 남양유업 매각 무산 소식이 들려오면서 아. 또 계속 또 하락을 했고 아. 뭐 LG화학이라든지 네. NC소프트 최근에 하락하던 종목들이 또 계속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아.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았고요. NC도 좀 빠졌습니까? 네네. 장중에 오르다가 또 다시 밀리더라고요. 네. 네. 오늘 중요한 지표들이 엄청 많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8월 소비자 물가가 0.6% 상승했거든요. 예상치는 전월 대비입니다. 네. 0.3% 상승이었는데 예상치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전년 대비 2.6% 상승을 네. 했습니다. 일단 신선식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8월 그래도 초까지는 폭염이 계속됐죠. 폭염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식료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신선식품 가격이 네. 2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7.2%나 상승을 했고요. 유가가 오르면서 유제품 가격 계속 올랐고요. 네. 공업제품 가격이 9개월 연속 상승을 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줬고 8월달은 이제 휴가철 아니었겠습니까? 네. 뭐 제조업들 다 8월에 휴가가 있는데 휴가철 일시적 영향으로 이제 서비스 물가 이쪽이 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쪽 통계청에서는 추석 이후에는 식료품 물가가 안정이 되고 휴가철 물가, 서비스 물가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곧 안정을 찾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물가를 봤을 때 음식료랑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를 중요시 보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1.8%, 7월 달에 1.7%였는데 계속 2% 밑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안정 곧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물가가 금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한번 올렸지 않습니까? 네. 물가가 계속 높게 나오면 한국은행도 약간 좀 매파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네. 것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가가 좀 상승했고요. 식료품 가격은 진짜 저도 체감하는 게. 네. 딴 건 모르겠는데 계란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계란 가격이요? 네, 제가 이제 주말에 이게 딸내미가 이제 그 계란 오믈렛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항상 계란은 집에 이렇게 상비해 놓거든요. 네. 근데 사러 갈 때마다 오르는 것 같아요. 아, 한 판에 얼마씩 합니까 요즘에? 지금 거의 뭐 좀 약간 뭐 좀 좋다 싶은 것들은 거의 뭐 돈만 원 가까운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평소 때 사던 것보다 최소한 20-30% 이상은 아, 그래요? 올라간 것 같고 지금 유럽의 조류독감이 또 난리납니다. 조류독감? 네네. 뭐 우리도 지금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건데. 아. 수입도 해오고 있고. 네네네. 일단은 똑같이 매주 장에 가서 장을 보는데 항상 어쨌든 올라요. 대충 사는 양이 있는데 긁는 금액이 자꾸 늘어나. 그래서 딱히 보면 오늘 더 산 게 없는데 슬금슬금 올라가는데 은근 많이 올랐더라고 보니까. 음식료를 사야 될 음식료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음식료 관련된 네. 물가가 피부에 느끼기에 굉장히 올랐다는 우리 이 부장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슈였습니까? 오늘 이제 한국은행에서 2분기 GDP 성장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속보치에서 잠정치 발표를 한 거거든요. 전월 대비해서 0.8%, 속보치보다 0.1%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안에 내용을 까보면요. 좀 좋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2분기에는. 네. 제조업은 하향됐고요. 서비스업은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게 2분기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네. 그래서 우리가 2분기에는 제조업이 뭐 자동차도 반도체 부족 이런 걸로 공장 멈추고 그랬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조업은 좀 좋지 않았었고 운송 장비, 뭐 금속 가공 제품 네. 뭐 이런 쪽으로 좀 좋지 않았었고 서비스업은 상향됐고 민간 소비가 최대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네. 2분기에.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많이 그때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자. 의류, 그러니까 의류 같은 준내구재, 그다음에 오락 문화, 음식 숙박 서비스 분야에서 12년 만에 최고치
증가율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3.6% 증가했거든요. 네. 근데 아쉽게도 수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LCD 중심으로 감소를 했고 이때 이제 그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네. 부품. 그래서 LCD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생산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도 올해 8월 수출은 뭐 역대 최고 아니었어요? 아 이게 2분기입니다. 2분기. 아 2분기. 네, 2분기예요. 4, 5, 6. 네. 그래서 수출이 좀 감소했고요. 수입은 1차 금속 화학 제품 중심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원가가 네.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 철광석 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구리 가격. 그래서 수입은 증가를 했고요. 뭐 사실 올해 전망치 4% 달성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2분기가 좋아서. 근데 7월부터 코로나가 확산됐지 않습니까? 델타. 2분, 네. 네. 정말 2분기에 좋아졌던 서비스업은 다시 안 좋아질 텐데 이런 것들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뭐 지금 우리나라 성장은 괜찮지만 코로나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질문이 좀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그 외국인들이 아까 이제 4천억 매도했잖아요. 네네. 근데 시간 외에서 외국인이 순매수 5천억으로 돌아섰다는 이제 아마 질문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시간 외까지 계산하면 외국인들은 다시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런 거는 이제 블록딜 같은 것들 시간의 대량 매매 이런 거 내일 아침에 아마 증권사에서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네. 이게 카카오뱅크가 누가 받아갖고 이게 포함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네네. 오늘 아침에 블록딜이 돈 건지 오후에 돈 건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거는 내일 아침에 그 아침에 알려주시겠어요? 네. 아침에 오세요 여기. 제가요? 제가 카톡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기관 매니저 할 때 그 네. 블록딜 프로세스를 보면은 네. 보통 이제 장 끝나고 그 증권사에서 연락들이 와요. 물건이 이런 게 있는데 가격은 얼마고 수량이 얼마 있다. 그럼 이제 기관들에서 이제 수량을 써내거든요. 얼마나 받겠다 하면 이제 청약 받은 거 해가지고 이제 배정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전일 종가 대비 할인을 해서 네. 물건들은 장 전에, 그러니까 우리 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물건을 이제 배분을 해서 이제 장 중에 매매가 이제 가능해지게 되고 네. 보통 이제 그 종목에 잡히는 수급은 장 끝나고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제 장 우리가 보는 장 어제 장은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장전 데이터 상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HTS 보는 지표는 잘 안 보이고 장이 다 끝난 다음에 실제 이제 기관이든 외국이든 받아간 수량 네. 더하기 마이너 더하기 빼기 그날 매매한 것까지 해서 네. 장 끝나고 종목 수급들은 잡히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히 뭐 코스피 수급에 찍힌 수량들은 이제 확인해봐야겠지만 보통의 프로세스는 장 끝나고 이제 탭핑해서 가격 정하고. 장 시작 전에 돌린 다음에 최종 수급은 장 끝나고 데이터에 잡힙니다. 네. 자, 그런 아마 과정이 좀 있었던 걸로 지금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되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오늘 뭐 어떤 이슈들이 좀 증시에 있었습니까? 일단 어제 미국의 ISM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이거 분석한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려보면 좋습니다. 지금 제조업 지수가 중국은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제조업 PMI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예상을 깨고 미국이 제조업 PMI가 좋게 나왔습니다. 59.9를 기록했는데 예상치보다 좋았고 전월 대비해서도 좋았습니다. 네. 중국은 지금 뭐 PMI가 통계국은 50.1이 나와서 뭐 이게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서비스 쪽은 이제 다 40대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도 안 좋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미국은 의외로 굉장히 좋았고요. 음흠. 세부 내용들을 살펴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신규 주문 지수가 전월 대비 1.8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이제 뭐 미국에서 제조업의 주문이 많아지면 뭐 중간재 납품하는 뭐 우리나라든지 이런 쪽은 뭐 미국에 물건을 대는 네. 한국 같은 나라는 수출하는 나라는 좋을 수밖에 없고 주문 잔량 지수도 3.2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생산 지수가 60. 전월 대비 1.6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생산은 여전히 지금 활발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 미국 네. 제조업의 경우. 네, 맞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중국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은 그냥 셧다운 시켜버렸잖아요. 네. 8월 달에 그냥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야, 너희 공장 멈춰. 항만 멈춰. 장사하지 마. 일하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냥 네. 싹 셧다운을 시켜버려서 제조 PMI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미국은 그런 건 아니고 야 우리가 너희 백신 맞고
그냥 일할 사람은 해. 걸려도 너희 책임이야. 이게 약간 자유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백신 열심히 놔주고 있으니까 백신 맞고 일하든지 뭐 걸릴 사람은 걸리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규제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차이가 좀 벌어진 것 같고요. 걸릴 사람은 걸리겠지까지는 아니었겠지. 조심하세요. 이 정도 네. 아니었을까요? 뭐 걸리기 싫으면 백신 맞아. 막 이런 자유의 네. 국가니까. 너무 무책임하게 네. 가지 마시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이 제조업의 이제 심리를 좀 가른 것 같고. 네네.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조업의 뭐 병목 현상이라든지 네. 운송 문제. 이런 것들도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공급자 운송 가격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공급자 운송 지수가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높아진다는데 물류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물류 대란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가격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계속 올라가는 원가 부담이 있었는데 최근에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격 지수가 하락을 해서 네. 이제 2분기에 있었던 팬데믹의 영향 뭐 물류가 마비가 된다든지 뭐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네. 제조 원가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결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미국의 제조업만 보면 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ISM 보고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했다라고 해요. 동남아 코로나19의 생산 차질을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은 좋은데 지금 동남아 쪽에는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하다. 비엔남. 네. 인도네시아.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어제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이제 판매 대수 네. 발표가 있었는데 좋지 않았었거든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동남아 이 반도체 생산 차질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량용 반도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동남아에서 이제 후공정이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이제 후공정 업체들이 동남아에 있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나 네. 뭐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반도체 조달을 못 받고 그래서 생산 차질이 조금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전체 판매가 7.6% 8월 달에 감소를 했고 기아차는 0.1% 감소를 했는데 이유는 공장 휴무가 있었습니다. 네. 휴가 때문에 휴가 철이죠. 자동차 첫째 주에 이제 다 놀았거든요. 그래서 공장 휴무가 있었고 아산 공장에 라인 전원 공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아산 공장은 그랜저를 생산하는 중요 공장이거든요. 근데 마이카입니다. 그랜저는 네 마이카 제 차라고요. 제가 타고 다니고 있어요. 포트 공개 이어서 마이카 공개까지 모든 걸 드러내겠습니다. 그랜저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랜저 판매가 60%가 감소를 했는데 차도 정반 꼴입니까? 그랜저 판매가 64%가 감소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8월달에. 네. 근데 이거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생산을 못했거든요. 아산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아산 공장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교체한다고 그래서 그랜저를 생산을 못해서 이렇게 판매가 안 된 거고요. 이게 작년에 만 대 넘게 이제 판매를 했었던 그랜저인데 작년 8월에 이게 3,684대가 판매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좀 부진을 했고 근데 좀 웃긴 건 포터가 7,400대가 팔렸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기아차 통틀어서 8월 달에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링 모델이 됐습니다. 포터가? 네. 이건 약간 뭐 사회적 뭔가 뭐 메시지를 좀 담고 있는 건지. 물론 이제 지금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포터 판매량을 보면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다. 네. 무슨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포터가 안 팔릴수록 그쵸. 경기는 안 좋은, 아니야, 잘 팔릴수록 경기가 안 좋은 건가? 그렇죠. 네. 그죠? 이제 포터를 이제 구매가 높으면 뭔가 이제 다른 사정으로 이제 좀 자영업을 준비하는 분이 많아졌다. 이렇게 해석하던 적이 네.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지금 생산이 계속해서 차질이 원래 차량용 반도체 뭐 한 5, 6월 뭐 6, 7월이면 다 끝날 것 같다는 얘기를 그때 많이 했었는데 실제 지금 그 데이터 흐름들이랑 보면은 일단 요 8월 달에는 그런 것도 아직 드러나고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실내들을 보면 그 이제 차 바꾸고 싶어서 대기 중인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예전에는 차 바꾸고 싶으면 돈만 벌면 됐는데 이제는 돈을 벌어도 번호표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아. 뭐 웬만한 인기 차종들은 뭐 네네. 수입차부터 뭐 국산차까지 뭐 4개월에서 많게는 뭐 1년 넘게도 대기하고 네네네네. 국내 차도 어째 제 지인이
그 카니발 네. 신형을 사려고 갔더니 네. 6개월 뭐 이상이고 아. 하이리무진 모델은 그 이상이라고 한대요. 아, 그래갖고 이제 계약은 걸어놨는데 중고를 막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한 1, 2주 전부터 네. 인도받은 사람이 좀 늘고 있어요. 그 실제 자동차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 봐도 네. 그동안 이제 그 못 받았던 분들이 중고차 거래하시는 분들이 네. 자기가 좋아하는 그 브랜드 카페 들어가셔갖고 이제 네. 거기서 나오는 매물들 많이 기다리시는데 네. 거의 뭐 웬만한 차례들이 없다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부쩍 중고 매물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직 데이터는 좀 뒤에 잡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자동차는 조금 이제 아. 풀려가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아. 차량 인도가 보통 몇 시에 되는지 아세요 두 분은? 좀 모릅니다. 아. 차량 인도요? 네. 인도? 4시에 됩니다. 4시에. 4시에. 네. 네. 그렇죠. 저는 아침에 잠 끝나고 되는구나. 인도 4시야.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인도네시아 요즘 아. 요즘 그 차량 반도체 상장 안 되는 거에 대한 어떤 풍자가 되게 술렁거리는데 지금 풍자가 들어 있잖아요. 아, 인도네시아인데 아. 웃긴다. 이거 집에 가다가 빵 터질 것 같아 지금. 아, 저 지금 약간 빵 터졌는데 기분이 약간 아 이런 거에 터졌다는 게 자진상황이었구나. 아, 웃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웃는 건 그냥 시원하게 같이 웃어줘요. 아. 자 그러면 써먹어야겠다. 이거. 네. 자동차 판매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판매가 좀 감소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주셨고요. 네. 저 오늘 이제 웃겨서 더 못하겠습니다. 그만 하나 더 있는데 네. 이렇게 좀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도 뭐 더 이상 차장님한테 궁금한 게 없어요. 자,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네. 오늘 저녁 함께해 주신 우리 한국투자증권 박지영 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